자, 오늘 할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 열왕기상 20장 35절.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그의 이웃에게 말하여 내가 청하노니 나를 치라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를 치기를 거절하는지라. 그가 그 이웃에게 말하여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더라. 그가 그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지금 열왕기상 20장 지금 보는 이 구절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냐,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최종 권위예요.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기가 그동안에 배운 그 세상의 의견,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판단하는 들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진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아직까지도 과거에 자기가 세상적인 의견과 그런 학식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를 한번 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거 그냥 갔어. 하나님 말씀대로 넌 그러면 가다가 죽음을 당한다. 그랬더니 사자가 와서 죽어버린 거야. 이해가요? 아니 어떻게 내가 사람을 치냐. 나는 나이 싼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자기의 인격과 인품을 믿고 자기의 의견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거절한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 거짓 목사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도 죽임을 당하는데 이 거짓 목사를 수만 사람 지옥 보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지금 이거 생판 처음 본 사람을 가서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않았다고 죽는데. 문제는 인간이 자기 의견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언젠간 죽어요.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진 않지만 구약때처럼 구약때는 그냥 직사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어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것처럼 어긴 점 있어요? 많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구약때처럼 어렸을 때 그 자리에서 직사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죠? 달라지죠?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아가지고 더욱더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복음 시대에 그 인내를 가지고 참아주신 거예요. 왜 한 사람 더 회개하고 돌아오고 절망하십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개를 가져게 한다는 걸 모르고 지속적으로 인간의 그 육신의 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지만 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못에 가서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보내냐, 그런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요? 에?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학문과 학식 모든 것 성경과 반대되는 걸 다 거절한다. 문제는 거절 안 하고 그 잣대로 성경을 판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들을 패라 이거야. 애들을 야단치라 이거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성경이 있다. 그죠? 애들 때렸어. 근데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학교를 장악하고 학교에서 성경책 없애고 학교에서 기도 없애고 지금 학교에서 뭘 가르쳐. 때려서는 안 된다 이거. 때려서 사기 기죽는다 이거. 마귀 자식을 만든다. 기가 살아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얼마나 몹쓸 죄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렇게 키운 애들이 네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런 애들이 자기 주제 파악하겠어요? 걔네들의 주제 파악은 마귀 자식이야. 지가 최고잖아. 결국엔 다 지옥길로 다 인도하는 세상의 학문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이오빌리오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 하나님의 애들 야단치래. 내가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들에 가서 화내는 것은 죄다. 화내는 것은 죄야. 그때는 화를 안 내. 그 앞에서. 뒤에서 욕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경을 뭐야? 성경에서 화를 내대. 그랬다. 화를 내라. Be angry. 명령이야. 화를 내라. 여러분의 자식이 마약하고 있는데 화를 안 내고 얘 그러지 말아라. 너는 착한 집 자손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데 화를 내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식하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틀려요. 완전히 하는 거다. 여러분이 바이오빌리오 하다가 성경 배운 걸수록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거는 완전히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러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바울이 완전히 자기가 배운 건 다 배설물. 완전히 틀리다. 완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틀려. 그 아이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키우느냐가 그 아이의 장래 걔가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가 달렸고 걔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달립니다. 아니면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지옥 가네. 그게 한 가지 이해예요. 그 외에 수룩하게 많다고.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랄 일이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배운 거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틀리다. 지금 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네. 그러나 뭐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선 선지자의 아들들 중에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힘든 케이스,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행음자 하는 여자랑 음녀랑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나체로서 그 설교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명령하신다. 근데 한다고. 왜냐하면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결혼하는 그 다음에 버리라.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 호세한테 그게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둘째는 여기서 그런 명령을 받고 선지자들이 나가서 할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가 못 칠 것 같아. 못 치죠. 왜 나 괜히 생사 때려? 법에 걸리는데 뭐 이러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딱 거절해 놓고 그쵸? 그러니까 죽는 거야 결과는. 자기 생각에 어떻게 내가 나 같은 나이스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느냐. 지금 바이오빌리버 목사들이 욕을 먹는 게 바이오빌리버 목사들이 말을 거치게 안 해. 딱 돌아왔구만이 지금 욕 먹는 게 다른 거 아니야. 말을 거치게 안 해. 바이오빌리버 목사들이 말을 거치게 한다. 그런 건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인문적인 인본주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목사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사는 무조건 미소나 띄우고 나이스하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가 화를 내고 스트롱하게 얘기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귀의 빛의 천사의 사탄의 종을 목사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헤롯한테. 그 팍스한테 가서 얘기하라. 팍스라고. 에? 왕한테. 근데 이 목사들은 모르는 거야.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바리새인 세계에서 목사들, 그 당시에 당대 유명한 목사들, 얘 이 마귀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예수랑 지금 이 목사들이 가르치는 예수랑 하나님은 완전히 틀려버린 거야. 예수님의 그림에 나오는 그 개 같은 그런 큰 눈동자 그런 예수님, 그분은 목수로 이랬다. 목수로 태어나고. 여러분 목수가 그런 사람 봤어요? 매니큐치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엘리야, 요한 어떻게 갔어요?
메뚜기 씻다가 나와서 야 지옥 가 그런 사람들아. 이 목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을 믿는 목사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사탄의 빛의 천사에 가자. 빛의 천사로 가냐?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종들한테 거짓 예수를 배웠고 거짓 교리들을 배운 거. 그냥 나이스. 그게 목사입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완전히 다르게 성경에서는 가르쳐요. 여기서 마찬가지. 이 사람 절대 나를 못 치겠다. 이거. 그랬더니 결국에는 사제는 죽었어요. 왜? 36절에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냐 했으니 보라 내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늦게 오니까 지금 마냥 자기 멋대로 산다고. 언젠가는 걸린다고.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그냥 마냥 내줄 줄 알죠. 안 그렇다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임한다는 걸로 꽉 찼어요. 성경의 75% 이상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재림의 심판이라고 대하려고. 아세요? 인간들이 지금 멋모르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온다고. 하나님이 지금 봐주는 걸 봐주고 빨리빨리 회개하라. 자 여기서는 그 말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는 게 별거 아니에요. 칠해도 안 친 거야. 그러니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또 하나의 바른 성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이단 성경이라고. 그건 상상을 못해요. 한 대 안 친 걸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단 성경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낮은 지옥에 간다. 지옥도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지옥도 그 심판이 틀린 거예요. 더 낮은 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용광로 같은 철이 넘는 그 뜨거운 불. 거기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거운 거예요. 그 온도를 재보라고 가서. 그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그거를 여러분 과학지에 발표한다고. 점점 지구 중심으로 가서 더 뜨거워져요. 그 멍청한 게 인간이 그 화산 터지는 거 보면서도 그 안에 불 있는 걸 안 믿어? 그 불이 어디서 나와서? 참 한심하죠? 성경의 지구에 불이 떼는데 안 믿어요. 자, 하여간에 성경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싹 고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바이올리아를 쓰고 여태까지 배운 건 다 배설물로 생각.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탔든 뭘 했든 다 소용없어. 성경하고 틀리면 다 버려야 돼. 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더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몸통잔다고. 한심하죠? 자, 37절.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한 사람을 만나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를 치라 하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처를 입도록 치니라. 이 사람 바이블리고야.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나이스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잔인하게 때려. 이빨이 부러지고 그냥 코피 터트리고 그래. 저게 무슨 바이블리고니. 근데 여기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바이블리고. 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치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치라 그랬으면 치지 말고. 38절 이에 그 선지자가 떠나 얼굴에 재를 발라 변장하고 길 옆에서 왕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있니?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네가 얼마나 죽을 죄를 졌는가 보여주겠다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말을 안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장난 삼아 심심해서 너 가서 치라 안 치니까 넌 죽이겠다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바른 성경 좋아하면 바른 성경대로 하라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 사실 인간은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그 아이큐가 뭘 이해하겠어.
무리하겠어, 인간들.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의 스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어? 올 가격이, 여러분, 저 올 가격 일주일에 얼마 떴는지 알아? 50전, 60전 떴어. 오, 일주일에. 어? 왜 그랬겠어요? 인간이 그런 것도 계산 못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한대. 그러니까 한심하죠. 제가 한심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해해? 하나님이 하려면 그냥 해야지. 나중에 보면 알아.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라.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거예요. 누가 이해해가지고 믿으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그랬지. 다 지옥 보내고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떤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 믿을 거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안 믿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 믿을 거라고 이해가 되나. 그거 차이가 무슨 뭐 그냥 별 희한한 집단들 레마가 어떻고 뭐 말이 살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 말씀이 레마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돌아가셔야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설치는 거 보면 무슨 잘났다고 헬라 히브리어 시브로몬에서 레마가 어떻고 로고스가 어떻고 이긴다 묶여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애처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 무슨 레고가 레고 잡기 하나. 여러분들은 그런 데 속지 말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무슨 그 아하왕에게 그 뭐를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심판을 하시네. 심판을 그래가지고 맞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장하고 왕을 기다리는 게 선지자. 39절에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보소서 한 사람이 옆으로 돌이켜 내게로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어찌하든지 간에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탈렌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왕이 지나서 아합이 지나가니까 그 선지자가 막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그 자기가 그 왕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의 종이 전쟁터에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벌써 한 사람이 옆으로 돌이켜 내게로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말해 이 사람을 지키라 했어. 만약에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은 한 탈렌트를 내야 돼. 그 약속. 오케이. 그런데 40절에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다 보니 그가 없어졌나이다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였으니 내 판단대로 될지니라 하더라. 그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 팍 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못 지켰대. 그거 없어요. 사라져버렸어. 그 결론은 내가 내 생명을 바치든가 아니면 한 달란트를 내야. 그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뭐라 하냐면 내 스스로 그걸 결정해.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네가 결정한 대로 되라. 내 판단대로 될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목숨을 바치든가 아니면 달란트를 내라. 아니, 간단하고 심플하고 심판은 그렇죠. 뭐 애매한 거 하나도 없다고. 사실 심플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한테 하는 심판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합한테 준 거라고. 네, 아합이 그 왕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네 생명이 그대로 날아간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아합은 자기한테 한 거라고 꿈에서 생각 못했겠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요. 남을 정죄하는 건 쉬워.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 못 봐. 그 인간의 모습이야. 그죠? 남이 뭐 잘못하면 아야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대 지적당하면 기분 나쁘다. 자기가 못 보는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의 육신을 버려야 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성령을 쫓아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나오기 힘든 거예요. 왜? 저 육신을 버려야 됩니까? 육신하고 반대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세상을 쫓아오고 싶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 여러분이 바이오 빌리버가 되겠어요. 그러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그때 남들 판단하는 거 쉬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어? 저 사람은 왜 교회 안 와? 뭐 어째? 첫째. 이거 하기 쉽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거 할 때 또 안 나와. 그럼 그건 못 보는 거야. 자기 안 나와. 내가 비즈니스나 뭘 해가지고 뭐 어떻게 다 빠지면 그건 못 보는 거야. 그쵸? 남들 구령하는 거 왜 저 사람 구령하네? 그리고 자기가 구령하는 거 뭐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조심해. 이 아합 왕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 설마 자기한테 자기 죄를 지적하는 거 생각 못하고 남의 죄 그래 네가 할 죄를 뭐 그대로 해 말하기 쉽다. 41절 그러자 그가 서둘러 그의 얼굴에서 죄를 제거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제거하고 그 왕이 이제 알았어. 어? 선지자구나. 바이빌리온 목사구나.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다마스커스에 자기 하위에 세워놨더니 그래가지고 타협을 베나다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이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죽이려고 했는데 아합이 살려준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 알아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안 지내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니까 자기 육신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잘 성경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다 한인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웃긴다고. 인터넷 유튜브 보고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웃긴다. 그거 토 다른 사람들 자기가 엄청 잘 믿는 줄 알아요. 성경 하나도 모르고 구원에 확신도 없는 사람들 그게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 아합은 몰랐어요. 베나다스를 주님께서 완전히 정해놓은 그냥 조금 봐주겠지 일어나야 돼. 아니 돼. 아니면 타협한 거죠. 사람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죠. 죽을 때까지 전쟁해. 이 전쟁은 안 끝나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전쟁처럼 타이밍이 있고 뭐 휴가가 있고 무슨 휴전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목숨 붙어 있는 데까지 하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기밥한 거예요. 끝까지 바이오빌리버로서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가는 사람들이 적다 이거. 대부분이 다 타협해요. 여러분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타협하고 끝나요. 조심해야 돼요. 그 아합도 계속 싸우는 게 싫죠. 자기 편도 죽고 저쪽도 죽이고 싸우기 좋은 사람 없어요. 저도 맨날 거짓 목사들 지적하는 거 지겹다 힘없다 하니까 지겹지 하나도 안 빼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해? 안 하면 그 사람들 그걸 모른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하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거짓 목사들 거짓 교를 가르치는 자들 완전히 멸망하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끝까지 싸워야지. 중간에 내가 타협하고 그 사람들이 핫도그 사진도 핫도그도 먹고 빵집 가자 빵집 가면 이 입에서 나오질 않는다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은 내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인간이 아멘 하냐 하면 대부분이 43절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삶을 열어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스트롱 말씀으로 자기가 지어진 것을 책망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는 또라이네에서 목사님이 얘기해.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해. 난 몰랐었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도 몰랐는데 담배 피웠었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설교를 담배 피우는 걸로 설교 간증이 안 좋아 담배 피지 말라고 뭐 그런 설교를 했는지 어쩌는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문이 누가 알렸어? 그러지 말라고. 아, 제발. 그 사람 나오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걸 지적할 때 비록 육신이 기분 나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있거든. 하지 말아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거거든.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심판받으면 그다음에 불쾌한 거예요. 지적당한 거. 그쵸? 바이블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죄를 짓기 전에 지적당할 때 아이고 다행이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회개로 돌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우왕처럼 입이 10m 나와가지고 훌륭한 불쾌한 거 하지 말래. 그래 그렇게 돌아갔을 거라 분명히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죽는 거 뭐 22장 37절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 안 듣고 타협하다가 하나님 말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7절 그리하여 왕이 죽었으며 사마리아에 옮겨졌으니 사람들이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했더라. 누군가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보셋이 있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아합의 최후예요. 아셨어요? 불쾌한 마음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좀 있으면 죽는데 그냥 즐겁게 산다 죽지. 자 21장 1절 이런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 아, 그 전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줬대. 이게 아주 칼빈주의자들을 죽이는 구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거는 무슨 있어도 한다 이래. 여기 하나님께서 정했는데 안 했어. 사람이 망가뜨렸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거는 소설 얘기야. 소설 얘기. 성경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체인지할 수가 있어. 언제든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걸 인간들이 모르는 거야. 그게 예정했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 예정론은 뭐예요? 그거는 철학이고 인간의 철학이고 그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21장 1절 이런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아합 왕의 궁에 가까웠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니 얘는 그것이 내 집에 가까우니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내가 좋게 여긴다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내게 주리라 하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 내 손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라 하더라. 자 첫째 이 나봇의 포도원 얘기는 완전의 그 신약의 복음의 모형, 신약의 복음의 아주 좋은 모형이에요. 여기서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아합은 적그리스도
타입이고 사탄의 타입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적그리스도의 쫄자들이 그 차지하려고 그러듯이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차지해요. 그쵸?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유업을, 유산을 지키신다. 그러면 나중에 다 차지하시죠. 지금 그 땅을, 여러분 땅 따먹기 알아요? 어렸을 때? 네? 땅 따먹는다. 땅 따먹기. 그 해봤어요? 요새 사람들은 모르는데 땅 따먹기. 지금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루살렘, 누가 따먹는 땅? 마귀들이 따먹으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포도원에 자기 자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탄 자식들이 그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나이에 지금 여기서 나보세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아합 왕의 궁에 가까웠더라. 근데 자기 궁에 가까웠어요. 그게 탐이란 욕심생이. 그게 얼마나 컸었겠어요? 별로 안 컸을 것 같아요. 그쵸? 그 궁 앞에 기껏해야 뭐 5에이커도 안 됐을 거라고. 그쵸?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는 것이 내 집에 가까움이라. 그 인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맥센스예요. 야, 그거 내 집에 가까우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야. 아, 이성적이야. 로지컬 하다고, 프랙티컬 하다고.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내가 좋게 여긴다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하자 없어. 오히려 더 조건이 좋아.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3절이라고. 3절이 뭐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여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에 어긋난다.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에서 난 못하겠다. 이게 내가 100만 불을 준다 그래도 요 5에이커 10만 불짜리 못 팔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또라이야. 100만 불 준다 했는데 10만 불짜리 왜 안 팔아? 그렇게 나올 거라고 다. 세상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여러분들이 사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네? 내가 내 생각에 나이스한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 때리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각기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유업을 스스로 지킬 것입니다. 나보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 나에게 100배 더 많은 돈을 이 땅값을 치르더라도 나는 할 수가 없다. 당신이 왕이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다. 몇 명이나 지금 그거 따라하겠어요? 예? 오바마가 와가지고 내가 1,000,000짜리 집 줄 테니까 성령을 버리십시오. 무슬림을 믿으십시오. 무슬림 까지 마십시오.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사절에 아합이 이스라엘인 나봇이 자기에게 한 그 말로 인하여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께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켜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불쾌한 하나님 말씀을 불쾌히 받아.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위에다 두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받을 때 감사함으로 빨리 그것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바꾸느냐, 아니면 그것을 지적해 준 사람을 미워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느냐. 그 간단한 원리까지 하죠.